어우. 아, 궁금하지 않습니까?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오늘이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. 브리스번 팀과 1박 2일 저희들이 매년 내려가는 1박 2일 행사를 했고요. 아, 보시다시피 뭐 저희들이 영상으로 봤을 때 별거 아니지만 실제로는 상당히 험하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, 이건 뭐 그냥 봐도 엄청나게 험한 그런 트랙입니다. 그런 트랙을 타는 하이라이트. 실제 요 트랙 말고 하나가 더 있었거든요. 근데 이 트랙을 딱 타고 우리 불본 동생들이 아유 그냥 그만합시다 해서 했던 마지막 트랙이고요. 보시다시피 험합니다. 특히 방금 이 돌을 문록이라고 이야기하고요. 왼쪽은 옛날에는 탔었는데 지금 뭐 사실 불가능한 트랙이고, 그나마 오른쪽은 아주 괜찮습니다. 근데 옛날에는 실제 이 문록이라는 이 돌 하나만 넘는 그 정도 트랙이었지, 요 문록까지 가는 길 자체는 막 그렇게까지 험하지가 않았었거든요. 그리고 험한 게 있다 하더라도 옆에 또 다른 길이 있다 보니까 쉬운 길로 타고 와서 문록을 치고 올라가는데, 지금 우리 지미 동생이 저 거꾸로 가고 저 개도 이쪽에 있는데, 지금 저쪽이 옛날에는 다 흙이었는데 전부 다 돌 계단이 돼서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이 장면입니다. 딱 보시면 그냥 앞이 깜깜합니다. 옛날에는 요런 길들이 다 흙이었습니다. 그래서 저까지 올라가는 건 어렵지가 않았거든요. 마지막 돌이 험했는데 지금은 뭐 그게 아닌 상황이죠. 이게 제가 2012년 니산 패츄럴 GU를 타고 다닐 때 영상인데요. 네, 이때는 여기까지 올라오는 건 괜찮았고요. 요 돌 치고 올라가는 것만 문제였거든요. 저때 제가 20살이 갓 넘었으니까 뭐 한 10년 전 이야기네요. 12년 전 이야기네. 하여튼 그때 이야기고요. 그래서 뭐 밑에까지 내려갈 뭐 그런 의미는 없다 해서 여기에서 차를 돌려서 바로 치고 올라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, 옛날에 그렇습니다. 옛날에 뭐 나이 타봤는데 하시는 분들인데요, 그건 옛날 이야기고요. 지금은 코스가 훨씬 더 험해졌습니다. 그래서 지금 탄다는 것은 사실 웬만한 차들은 절대 안 된다.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차 튜닝 기본에 간까지 빵빵하게 튜닝을 하지 않고서는 도전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트랙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트랙을 지금 우리 지미 동생이 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. 앞이 안 보여! 이제 앞만 안 보이겠습니까? 웬만한 사람들 이런 트랙 딱 올라가면 앞만 안 보이는 게 아니라 그냥 앞이 깜깜해집니다. 보시다시피 이 뭐 계단도 이런 계단이 어딨냐 할 정도인데, 이 사람이 걷기도 힘든 코스를 차로 올라갑니다. 타이어 디테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바람 최대한 뺐습니다. 딱 보면 10psi 전후로 바람을 최대한 빼고 올라가는데도 지금 현재 보시는 것 같이 앞바퀴 뒷바퀴가 정확하게 딱 걸리다 보니까 뭐 헛바퀴만 도는. 아, 이 친구 코스가 험하니까 약간 정신상태가 그죠? 웬만한 소리를 지르는 친구가 아닌데. 웬만한 소리 지르는 친구가 절대 아닌데요. 워낙 코스가 험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순간 소리를 막 지르는 친구죠. 이게 스킬입니다. 이게 스킬입니다. 잠깐, 잠깐. 민지 크는 게 어때요? 달려! 아예 못 올라가요. 아 잠깐, 완전 뚝 떨어져요. 에이, 스킬 아닙니까? 못 올라가는 트랙인데도 타이어 바람 이빨 빼고 아주 아름다운 속도로 탁 올라가니까 부드럽게 올라가는 코스. 여기가 이제 최대 하이라이트고 이제 난코스죠. 여기를 이제 어떻게 올라가냐가 가장 중요한. 보시면 그죠? 앞이 깜깜합니다. 아까 뭐 제 영상도 보셨겠지만은 옛날하고 다르게 절대 쉽지 않은 그런 트랙을 치고 올라가야겠다. 저는 여기에서 촬영하면서 차 전복되는 줄 알고 그냥 민지! 순간 민지! 목소리 떨리는 들리시죠? 거의 난 영향이 안 된다 민지!
에이, 진짜 차 전복되는 줄 알고 아주 그냥 와, 짧은 순간 앞이 깜깜했던 그런 상태였어요. 근데 차가 이상하게 잘 치고 올라가다가 갑자기 왼쪽으로 이렇게 핸들을 확 트는 거죠. 근데 이상하다 했었죠. 근데 뭐 하여간 전복이 되지 않고 저기에서 멈춘 게 천만 다행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. 지금 알람 울리는 거 아니야? 지금 출근 시간 된 거 아니에요? 야, 코코 일로 와, 코코. 형제, 영상 나왔습니까? 나왔어요. 딱 좋았어. 더 갔으면 안 돼. 나 죽을 뻔했어. 와, 죽을 뻔했다, 진짜. 아, 여러분 죽을 뻔했습니다. 다시 한번 그 영상을 보시면요. 아주 그냥 짜릿합니다. 퉁 치고 올라가면서 여기서 잘 가다가 차가 왼쪽으로 확 틀었는데 아, 조금만 더 틀면 죽었다. 근데 보시다시피 핸들은 일자로 돼 있거든요. 근데도 에, 틀어서 이상하다라고만 생각하고 그냥 뭐 여기에서 더 까불지 말고 윈치를 해서 그냥 뭐 나오면 된다 해서 뭐 해피엔딩인지 알았죠. 그래서 한 차로 뭐 이런 상황에서 항상 뭐 그렇지만 홍장이 나오지 않습니까? 그래서 홍창이 홍장에 윈치 딱 달고 그냥 가볍게 끌고 나오면 된다 뭐 라는 사실 여기까지만 해도 뭐 눈치 채신 분들은 눈치를 채시겠지만요 별 생각 없이 그냥 윈치 달고 그냥 가자 해서 지금 홍장 뒤에다가 윈치를 달고 자, 있습니다. 자 브레이크 잡고 자 애기야 뒤로 나오고 걸었네. 자 핸들 이쪽으로 핸들 아 깨졌다 안된다 안돼 하지마 스탑 나갔어. 아. 어디가 나간 거야? 어디가 나갔는지 모르겠는데, 둘 다 비슷해가지고. 이쪽이 나갔네. 이쪽이 나갔다. 이쪽이 나갔다. 골치 아프네. 네, 사실 이 정도 상황에서는 이 정도 엔딩 음악 깔아줘야 됩니다. 그죠? 과연 붉은 팀은 이 어려운 난관을 헤치고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? 그런 나레이션 한번 나와야 되는데요. 뭐 이 친구들 뭐 대단하지 않습니까? 어떤 상황이 돼도 고쳐서 가는데. 문제는 그렇습니다. 뭐 엔진이 터지든지 딴 게 나갔다 그러면 뭐 분한장비 대충 달고 윈치 달고 해서 끌고 나오면 되거든요. 근데 요런 거 같이 타이어 로드가 나가서 방향을 타이어가 한 방향을 딱 보고 있으면 조향이 안 되다 보니까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다른 어떤 문제보다도 사실은 산에서 분한하기가 까다로운 상황이고요. 타이어가 한 방향을 봐야지 아니 더 당겨야지 그게 네, 방향 잡고 가야 되니까 땡겨야 돼. 최대한 네, 윈치 더 땡겨야 타이어로드가 돼. 나간 타이어를 어느 정도 땡겨가지고 방향을 잡고 나가기 위해서 윈치를 기계를 달았는데 실제 저기에서도 정확하게 어떻게 타이어로드가 그냥 똑 부러졌는지 아니면 휘어졌는지를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너무 무리를 하게 당긴다든지 아니야 방향 잡아야 돼 땡겨야 멀쩡하든 멀쩡하다기보다는 상했던 게 완전히 마시 갈 수가 있다 보니까 네, 저렇게 땡기는 것조차도 쉽게 당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. 그러니까 지금 악화된 상황을 더 악화를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윈칭을 하든 뭘 하든지 간에 사실 이런 상황에서는 되게 조심스럽다. 거기다가 여차하면 화면으로 보시는 오른쪽으로 굴러 떨어질 수가 있다 보니까 훨씬 더 조심스럽게 예, 그런 식으로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는 누가 한 명이 딱 이야기라면 끝까지 들어주고 이렇게 결정을 서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막 중도한 마음으로 막 서로 막 이렇게 이야기를 만드는데 이 붉은 팀들이 그런 거는 참 잘합니다. 그래서 서로 차근차근 이야기해서 가장 안전한 방향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고요. 그리고 우리 도진 씨 같은 경우에도 아 이 상황 이건 안 되겠다 해서 그냥 부드럽게 조용히 옆으로 살 차를 빼서 그냥 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. 예, 우리가 그렇습니다.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재밌자고 하는 거지 죽자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. 그래서 아 요 정도 됐을 때는 그냥 적당히 예, 차를 돌려서 나오는 것도 아름다운 모습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. 휠에 아까 감았었는데 타이어에다가 감고 아 그래도 저게 핸들이 돌아가지가 않았습니다. 그래서 그냥 윈치 두 개 힘으로
그냥 무자비하게 그냥 차를 끌어서 어쨌든 평평하고 안전한 데를 차를 대놔야지 정비를 하든 뭘 상황을 또 다시 한번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다 보니까 가장 평평하고 안전한 곳에 차를 대기 위해서 끌고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아야 얘가 풀리잖아. 얘가 풀리잖아. 아니야. 이게 여기 디자인이 이렇게 된 거거든요. 이 볼트가 부러진 거야. 그러네. 누가 이거 이거 할게요. 그러면 아니면 어제 스톱 스캔이 있죠. 먹기 스캔. 다른 영상에서도 느꼈지만은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? 파트 전부 다 어떻게 깨질 줄 알고 파트를 다 준비를 했었고요. 저런 장비들 다 챙겨 오다 보니까 저런 게 해결할 수가 있었고, 그러기다가 명선이 형님이 메카닉이 또 있다 보니까 뭐 하나에서 열까지 이게 부러지기만을 바랬다라고 할 만큼, 아니면 부러질 걸 예상은 다 했다라고 할 만큼 너무 완벽하게 하나에서 열까지 진행되는 모습을 보고, 뭐 저 영상에는 안 잡혔지만 저 나무 뒤에서 제가 한참을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. 이 불본팀들이 그렇습니다. 예, 지치지 않는 어떤 그런 거죠. 뭐가 깨지든지 부러지든지 며느리가 집을 나가든지 상관없이, 예, 저걸 파트를 잘 준비해서 저렇게 야지해서 저렇게 정비하는 모습, 아, 이거는 뭐 박수를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. 오늘 하루 너무 길었습니다. 완전 씨. 원래는 코스를 훨씬 더 많이 탔어야 되는데 완전 실패. 여러가지 스토리가 많아서 저희들 밤늦게 지금 해가 다 졌는데요. 이 시간에 지금 끝나서 이제 시드니 내려가실 분들은 내려가고 나머지 분들은 캠프장 가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지금 6시가 다 돼갑니다. 브리즈번에서 특별하게 우리 손님들이 와다 보니까 특별하게 재밌는 거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, 뭐 불행한 약간의 그런 뭐 차가 망가지는 경우도 생기고 했지만 하여간 해피엔딩으로 잘 마무리돼서 파트까지 다 준비를 해오는 바람에 아무 문제 없이 잘 마무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 캠프장까지 이동하는데요. 오늘 에너지 너무 뺐나 봅니다. 아주 그냥 죽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은 캠프장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. 거기 여성과 저기야. 얘들아, 아, 그냥 제발 좀 그냥 가지 말고 좀 다 좀 들어가.